안녕하세요. 쉽고 짧은 영어 성경구절 암송 시간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요. I can do. 자, 우리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죠. I can do. 자, 나는 할수 있다 이거죠. I can do all this. All this. 모든 것. All은 모든, 이 모든 것 하시면 됩니다. All this 하면 이 모든 것.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all this. 다시요. I can do all this. 나는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다시요. I can do all this. I can do all this.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through인데요. through. him. 자, through 하면은 통하여라는 뜻이죠. 그를 통하여. 자, 그분을 통해. 자, 여기 힘은 그분,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through 하면은 우리 DT점, 뭐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잖아요. 이게 스루가 이게 통과한다는 뜻이죠. 그분을 통해서 through him 다시요 through him 자, TH 발음 그렇죠?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자, 그분을 지금 여기서 이제 who가 설명합니다. 여기 관계대명사 who인데요. 이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Who gives me 자, strength입니다. strength. 저도 TH 발음 있죠? 자, strength. Who gives me strength? 자, give는 주다죠. 나에게 strength 하면 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여기 영어 이름 영어로 읽을 힘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파워 힘을 말합니다. 여기 한글성에서 능력이라고 나왔어요. 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Who gives me strength? 그렇죠? Who gives me strength? 다시요. Who gives me strength? 자, 그러면은 한번 지우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다시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한 한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한번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맞죠? I can do all this. 자, 그분을 통해서 through him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who gives me strength. 다시 해볼까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 외워보세요. 계속하겠습니다.